안녕하세요. 허정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 여름에 참여했던 프로그램인 2022년 지역문화 기획 매개 인력 양성 워크숍 괄호 열고 괄호 닫기에 참여한 영상인데요. 총 6회차로 진행되었고 매주 거의 수요일마다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첫 회차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거의 끝나갈 쯤에 도착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의드리니까 늦게라도 괜찮으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갔습니다. 첫 회는 제가 마지막에 가서 잘 모르지만 거의 저는 인사하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회차는 오리엔테이션으로 프로그램 소개와 만남, 나의 활동 탐구 매개자 정의 찾기 시간이었습니다. 이 회차에는 은평의 자원, 이슈, 사람 탐구하기와 팀 구성 및 브랜딩, 한줄 카피와 기획 초안 도출이었습니다. 이 회차에 벌써 팀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팀명이랑 무엇을 해야 할지 등을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팀별로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팀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별로 노래를 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팀 이름은 보글보글이고 노래 짜오신 거에 맞게 가사를 쓰고 누가 메인 보컬을 할지 등등 정했습니다. 그날 비도 왔는데 제 마음에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3회차에는 일요일로 강화도 투어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 투어가 너무 가보고 싶어서 신청했거든요. 저는 강화도에 거의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녹아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한건 춤추기와 요가였는데요. 세상 뻣뻣한 제 몸을 다 느끼고 나니 명상을 하자고 하셔서 걷기 명상을 했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생각나는 것을 써보라고 종이를 주셨는데 저는 평화를 생각하는 것보다 명상에 집중해서 주변 풍경을 그냥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점심을 시장 안으로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밥 먹고 자유 시간이 좀 남아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 갔는데 저희가 비눗방울 관련된 것을 다루기로 해서 사전 조사 겸 문어 비눗방울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미정에 가서 소리를 채집하고 싱어송라이터님의 노래도 감상하고 또 명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주셨어요. 이때까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렸고요. 열심히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잘 그렸죠? 강화도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강연을 듣고 이제 저녁은 자유시간으로 알아서 쿠폰이 적용되는 식당에 가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강화도까지 갔지만 그날따라 분식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도 강화도에 왔으니 묵밥을 먹어보자는 팀원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왕자정에 갔습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내려와서 카페를 갔고 숭라떼를 먹었습니다. 저희는 진달래섬이라는 지역 물건들을 판매하는 상점에 갔고요. 예쁘게 구경을 다 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카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래서 도착해서 매우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3회차로 하루를 가득 채워서 보내고 4회차에는 디자인 씽킹으로 페이퍼 기획안 도출과 일머리와 기획 꿀팁 전수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20분마다 계속 써야 될 것도 있고 저희 팀에 한 분이 일정상 참여를 못하게 돼서 기존 팀원 또 선생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셔서 저는 새로운 팀원분과 바쁘게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쓰고 서로 다른 팀의 기획서를 감상하며 좋은 점, 추가할 점 등을 포스트잇으로 붙이며 활동을 진행했고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또 회의를 차후에 진행했었습니다. 이때 7월 14일부터 7월 26일 화요일까지는 자율실행 기간으로 저희가 기획한 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리 참여자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저희 포스터고요. 저희는 7월 24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일 전에 미리 장소 컨디션 체크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했습니다. 저녁은 맛있는 걸 먹었어요. 원래 비 소식이 있어서 걱정하면서 우비도 다 사놨는데 비가 정말 조금밖에 오지 않아서 약간 보슬보슬 와서 맞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그림도 그리고 발표도 하고 비눗방울 놀이도 하면서 재미있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차는 7월 27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는데요. 결과 발표 및 온라인 아카이브 내용을 공유하고 팀별 활동을 전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회차에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맨 나중에 갔어요.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참여를 했는데요. 매개자 과정이었고 프로토타임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거의 저희들은 실행을 잘 한 것 같아서 뿌듯했고요. 너무 바빠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